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병리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한창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이제 많이 달아드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리 결과지를 좀 해석해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또 요즘에 병리 결과지를 갖고 이거를 이제 맘모툼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병리 결과지를 어떻게 보고 어느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병리 결과지 몇 개를 가져왔어요. 확대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여기에 병리 검사 결과 보고서 해갖고 병원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Gross Description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무시하셔도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바로 다이아그노시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다이아그노시스가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리가. 그리고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이후에 치료 방법이라든지 어떤 검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리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확실하다 그러면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 아니면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콤마 non-specific type,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고 뭔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상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있는 거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적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분을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이아그노시스에 보통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방외과 의사가 어디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지, 몇 시 방향에서 조직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친절하게 이제 적는 경우에서는 그것도 적어줍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친절하게 적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의사들마다 좀 틀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 침윤성 유관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분은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99.9% 딱 제대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환자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왼쪽 2시 방향에 총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파필러리 네오프라즘 유두상 병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위드 1번 컬럼널 셀 체인지, 2번 유주얼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앤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적혀 있죠. 관내 유두종이면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라고 내주면 되는데 굳이 파필러리 네오플라즘으로 왜 줬을까? 왜 그냥 관내 유두종으로 주면 되지 유두상 병변이라고 했을까?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관내 유두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정형의 가능성이 있는데 좀 애매할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파필러리 네오플라즘이라고 결과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 관내 유두종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절제를 하든 맘모톰을 하든 제거를 해서 비정형 세포가 있는 관내 유두종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특수 염색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렇게 컬럼날 셀 체인지라든지 유주얼 덕탈 하이퍼플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좀 애매하고 또 이런 것들도 보인다라고 같이 써준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파필러리 네오플라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곁다리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환자 거를 보면은요, 다이그노시스만 보라 그랬죠. 결과에 보시면 Fibrocystic Change with Usual Ductal Hyperplasia and Microcalc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Fibrocystic Change가 주된 겁니다. 즉 섬유 낭종성 변화가 주로 있고 고기의 곁다리로 일반적인 유관 증식증과 미세 석회화가 같이 있는
그런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유주얼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하면은 육안 증식증이 있다고? 그럼 증식성 병변이네?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의사들이 이걸로 이거는 증식성 병변이고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앞에 있는 이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 섬유 낭종성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양성 병변이고 이거는 전혀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섬유 낭종성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만모톰을 권유한다 그러면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결과들을 탁탁탁 말씀을 드릴 텐데,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거 사실 몇 개 없어요. 인트라덕탈 파필로마, 파필러리 네오플라즘, 스클레로싱 아데노시스, 그리고 에타이피아, ATP야, ATP칼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다른 것들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조직검사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음에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한 그런 결과지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유방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 특히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 바로 섬유 낭종성 변화죠, 이런 것들, 유주얼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일반적인 육안 증식증, 아포크라인 메타플라지아, 아포크린 화생,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다가 뒤에 뭐 덕탈 하이퍼플라지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현혹돼서 만모톰 권유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혹이 있을 때 그 혹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초음파 소견과 병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는 앞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조금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직검사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갔는데 유방외과에서 마모톰을 권유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조금 챙겨보시고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믿을만하고 마모톰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의사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 이 정도의 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